전기 자동차 상용화 시대가 한달한달 다가오고 있습니다. 국내 벤처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속 110km 속도를 낼수 있는 전기 버스를 공개했습니다. 황진우 기자. 빠른 속도로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는 이 버스. 엔진과 연료통을 뜯어내고 전기 모터를 단 전기 버스입니다. 지금 속도는 시속 80km. 국도의 최고 속도 제한에 걸려 속도를 더못 올리지만 시속 11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. 소음과 이렇게 뭐 매연 뭐또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거 이런 게 아무래도 줄으니까 바람직한 거죠, 이게. 전기 버스를 직접 몰아본 시내버스 운전 기사들도 같은 반응입니다. 첫째 조용하니까 아주 좋아요. 엔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조용하니까 좋아요. 공업용 380볼트로 충전하면 완전 충전에 1시간 30분이 걸리고 급속 충전 시설을 갖추면 15분이면 충전됩니다. 전기 요금은 기름값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. 정비라든지 또는 그 부품 교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비용 쪽, 시간 쪽 이런 어떤 그 이득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전기차로 만드는데 대당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아직 부담스럽습니다.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.